내일자게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 공략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한국 가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제조를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수입 가구 브랜드의 그 국내 위탁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카르텔이라든지 로세 부부아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다수의 고급 해외 브랜드를 이 독점 판매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식품 도매 업체 재원 인터내셔널을 100%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급 원료를 국내 뭐 호텔이라든지 베이커리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식품 사업 쪽으로의 성과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후 아파트도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테리어라든지 집 꾸미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계속 꾸준히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리빙 상품의 경우가 요즘에는 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고 합니다. 동사의 경우는 이미 이제 강남 프리미엄 가구 거리에 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렇게 좀 프리미엄 가구들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또 실제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실적 향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이제 차기 정부의 어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장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향후에 주택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구주들이 다시금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가구의 경우가 오늘 시장 때문인지 조금 소폭 조정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오히려 추세의 경우는 굳건하게 좀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평선의 경우는 이미 정배열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올해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은 좀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가구의 경우는 추가 상승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의 수혜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8,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가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좀 매수에 유입됐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양매수 모두 붙어준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3% 낙폭을 기록을 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자, 목표가 8,800원으로 잡아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청원 차장님. 네, 저는 증권주입니다. 키움증권.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매우 안 좋은데 증권주를 추천드리는 것도 분명히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인플레이션도 단순하게 금리 인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 금리 인상은 하긴 하는데 그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부분. 지난 10년 동안 미 정부는 단 한 번도 베이비 스텝이 아닌 수준의 금리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달이죠. 금리를 단순하게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까지 올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0.5가 되든 0.75가 되든 지난 10년 동안 없었던 수준의 변동폭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시장은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금리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가파르게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지난 3월에도 미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금리 인하가 시행된 이후 정말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부터 저는 시장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 수익률도 제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올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IPO라든지 자기 매매에 따른 수익은 결코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권주를 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 가격은 내일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10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증권주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0.32% 그래도 아랫골이 달리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3,9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